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산책도 모자라 입질을 동반한 공격성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가족밖에 모르는 희망이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며칠 후 희망이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동물행동교정전문수의사 설쌤이 나섰습니다. 입구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문구.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육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호자님 의지는 상당히 높으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입막에서. 네. 네, 좀 그래도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만남부터 살벌한데요. 제 뒤로 제가 조금만 해볼까요? 제 뒤로 와보세요. 네, 뒤로 오라고요? 네, 제 뒤로 와보세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희망이를 막아서는 설쌤. 네, 일부러 챙겨왔거든요. 네. 희망이도 당황한 것 같죠? 눈만 조쳐주지 마세요. 네네.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앞으로 다가갈 거예요. 네. 그리고 조용해지면 오히려 뒤로 좀 빠져줄 거고. 보호자가 눈을 마주치지 않자 더욱 맹렬히 짖는 희망이. 희망아, 좀만 잘해보자. 응? 한참을 버티다 결국 코너에 몰린 희망이 갑자기 행동을 멈춥니다. 옳지. 제가 왜 여기서 빼줬냐면 네. 희망이가 전이 행동을 보였거든요. 전이 행동이 뭐냐면 갑자기 제 반대편을 보면서 바닥 냄새를 맡는 이런 행동들. 아... 네. 우리 사람으로 봤을 때 그래 안 할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일 때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뒤로 살짝 빠져준 거고 이게 지금 희망이 입장에서는 칭찬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다행히 서서히 흥분을 가라앉힌 희망이. 희망이의 첫인상은 어떤가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심각하지만 혹시라도 저는 걱정했었어요. 정말 서열에 의한 공격성. 이게 진짜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은 다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서열에 의한 공격성은 정말 정말 드물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희가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면 네. 희망이 지금 방 안에다가 잠깐 두고 네. 대화를 좀 나눈 다음에 네. 솔루션을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조금만 쉬고 있자, 희망아. 아이고, 귀여워라.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얼굴에 용맹함이 좀 나타나는데. 아이고, 희망이가 좀 공격성을 보이고 이런 게 한 언제부터예요? 한 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성견되고 나서. 네,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었다? 기질적인 부분이 있다. 두세 살 넘어가서 문제 행동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전문적으로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건 의학적 문제와 트라우마예요. 갑자기 뭐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그전과 다른 행동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우리는 얘가 지금 몸이 아파서 아니면 뭔가 어떤 일들에 의해서 트라우마가 빡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동이 변화되진 않았나를 또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한 7, 8개월에서 네네. 1년형 초반 내 문제 행동이 생긴다? 이건 얘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게 네. 이제 성장을 하면서 기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어요. 신문지 뭉치로 희망이를 통제했던 딸 보호자. 이 방법은 효과가 있을까요? 저거 뭐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엄마하고 좀 보면은 좀 무서워해요. 아, 맞아요. 무서워요. 들기만 해도 눈이 이렇게 막 봐봐요.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몇 년 동안 해왔을까요? 꽤 오래 해왔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좋아지는 면이 없었죠. 네, 그냥 그 순간에 문제 행동 뭐 네. 막 심하게 짖는 거 멈추고 이 정도. 저런 것 때문에 손에 대한 두려움 생길 수도 있어요.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 예민함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바꿀 필요는 있겠다. 네, 네. 네. 그리고 저런 것에 대한 예민함을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이 막 쓰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다른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자꾸 그 갖고 애를 두려움을 주냐.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희망이의 문제 중 하나, 물림 사고까지 우려되는 공격성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공격성이 있는 개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바이팅 레벨이에요. 무는 강도. 네네. 물림의 상처를 보면 네. 우리가 1부터 5까지 이 물림 강도가 있는데 그중에 3이에요. 3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이 무는 강도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렸을 적에 많이 배워요. 이빨로 세게 물고 쪽쪽 빨면 목연이 앙 이렇게 혼내요. 그럼 얘는 이걸 먹긴 해야겠어요. 근데 혼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 더 이상 못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살살 빨아요. 그게 잠재의식 속에 남는 거예요. 그 무는 강도. 후천적으로 학습한 무능 강도 조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견이랑 2개월까지, 그러니까 이유 시기까지 같이 못 지낸 아이들이 이 무능 강도 조절을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강도는 상당히 좀 네. 네,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네. 전반적으로 봐도 엄청 불안하고 엄청 예민한 아이. 아, 맞아요. 우리는 맥락이라는 거를 다 알고 살아요. 문 열고 나가면서 어디 가는지 모르고 나가시는 적 있으세요? 다 목적이 있죠. 네. 네. 내가 다음에 어디 갈 거라는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안 불안한 거예요. 희망이처럼 예민하고 불안하고 인지편향적으로 부정적인 애들. 얘네들은 딱 나가는 순간 야, 너 위험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불안이 높아져 있는 상태인 거고 항상 촉을 세워놓고 살아요. 그게 신경 과민, 예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기질과 복도식 아파트, 특히 엘리베이터에 가까운 곳에 집이 있다? 난리 납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중문을 해놨어요. 많이 좋아졌죠? 네.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얘를 바꾸기 전에 내가 뭘 했을 때 얘가 이 문제 행동을 안 보일까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정말 잘하신 거다. 가족들 속에서 누구보다 평온했던 희망이 모두 보호자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또 하나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집이 작아요. 희망이한테 집이 작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누군가 여기 들어왔을 때 내 운신의 폭이 좁아요. 내가 피해도 내가 안심할 만큼의 거리를 못 만들어요. 얘가 이 정도에서 짖었어요. 네. 제 한 발자국씩 뒤로 가요. 어느 순간 안 짖는 거리가 있겠죠. 네. 그 거리가 여기서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이 공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공격을 네. 내 영역을 지키고 내 퍼스널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짓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님이 오셔야 되면 그냥 보호자 중에 한 분은 희망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아. 그리고 손님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먼저 선점하고 있는 거죠. 손님 왔을 때 짖는 아이들 입장 순서만 바꿔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한 6, 70%. 나머지 30%는 좀 증상은 완화될 건데 그 중에 하나 가지. 우선 들어올 때 짖음이나 이런 건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친해지는 연습들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입장 순서 바꾸기 솔루션 지금 시작해볼까요? 먼저 평소와 달리 설쌤과 제작진이 먼저 집에 들어왔는데요. 희망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지금 약간 어색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라는 표정을 보였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한테서 지금 뒤돌고 있어요. 네네. 네. 자, 여기서 앉아 기다려 한번 지켜보세요. 희망,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자, 들어오게 하세요. 자. 어색하죠? 네. 네. 지금
방금 움직임이나 이런 거에 분명히 지쳤었어요. 네네네 네, 네, 맞아요. 근데 지금 네. 그런 모습 지금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어색하게 나가려고 해요. 네, 네 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집이 아닌가? 약간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어와서 네. 희망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인 이 방에 들어간다. 바로 들어가요? 네, 바로 들어간다. 막 흥분하지도 않고 네. 차분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다른 손님들도 안전하게 여기서 네.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확연히 다르죠? 네. 낯선 제작진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정말 눈에 띄게 얌전한데요. 방에 격리된 뒤에도 예전과는 달리 짖지 않고 이내 안정을 찾습니다. 너 희망이 맞니? 하지만 눈물을 쏙 빼낼 정도로 혹독했던 산책 시간. 움직이는 모든 것에 극도로 흥분, 위험천만한 상황도 여러 차례였는데요. 강아지가 있어서. 통제 불가한 희망이의 산책, 뭐가 문제인 걸까요? 산책은 언제부터 이랬어요? 진짜 산책이, 그러니까 강아지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데려왔어서 무는 행동 이전까지는 산책을 저는 아예 안 했고. 아예 안 했어요? 희망이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네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맞아요. 산책이 전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람으로 보면 3, 40살까지 거의 집에만 있었어요. 그러면 얘의 세상은 여기에 갇혀요. 다른 사람이 지나가는 거, 다른 강아지가 지나가는 거, 차가 지나가는 거, 여러 가지 소리 이런 거를 어렸을 때 경험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진 건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앉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죠. 네. 얘가 흥분을 했을 땐 가자 하고 그냥 데리고 나와버려야 돼요. 단호하게 도구를 바꿔야 돼요. 잘 생각해보시면 말, 사람이 끌고 다니죠. 네네네. 어떻게 끌고 다닐까요? 왜 끌고 다닐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채우죠. 얼굴을 컨트롤하는 일반적인 아이들은 그냥 하네스나 일반 목줄 써도 돼요. 근데 지금 희망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전하게 해야 되고 보호자의 리더십을 올리려면 도구를 아프지 않은데 리더십을 올릴 수 있는 도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 리드줄로 채워서 한번 나가볼 거예요. 네, 희망이가 좀 맹렬해서 그렇지 그리고 무는 강도 조절이 안 돼서 그렇지 그 감정 자체는 불안, 두려움 그리고 예민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고 예민함은 조금 낮출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도움을 의학적으로 네. 약물 처방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좀 도움을 주고 조금 더 컨트롤 잘 되고 보호자랑 좀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네.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머리 리드줄을 이용한 산책 솔루션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처음 쓰는 거니까 하네스도 이렇게 채워서 네. 줄 하나 더 하네스에도 연결을 해서 네네. 우리 한번 나가 볼게요. 지금도 살짝 너무 세게 말고 살짝 당겨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렇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게 하는 게 네. 이 줄의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한번 만져 보세요. 아프죠? 네. 여기는요? 괜찮아요. 그렇죠. 네네. 머리 리드 줄의 고리는 이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쪼여지는 느낌이 들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귀찮을 뿐. 네. 네. 한번 나가볼까요? 네. 네. 움직임 하나에도 격렬하게 흥분했던 희망이 줄을 바꾼 것만으로도 산책이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조금은 가보세요. 그냥 쭉 가세요. 이럴 때 멈춰서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쭉 가세요. 네, 가세요. 신경 쓰지 말고 가세요. 네, 그냥 쭉 가세요. 줄다리기다. 줄다리기 한다. 좋아요. 네. 그 느낌이에요. 저기서 여기로 그냥 딴 데 보고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갈 거고 보호자님이 여기서 네. 저쪽으로 가는데 이걸로 컨트롤하면서 와보실 거고 그래서 계속 크로스하면서 하면서 좀 차분해진 모습 한번 볼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냥 간다. 나는 그냥 간다. 안 쳐다보고 그냥 네. 가요. 그냥 간다. 오케이. 좋아요. 건너편에서 오는 설샘을 보고도 흥분하지 않는 희망이. 아이고 잘하네. 이럴 때 칭찬. 아이고 잘했어. 희망 잘했다. 아이고 잘했어. 두 번째도 옳지. 가뿐히 성공. 제가 조금 달려볼 거예요. 네네. 옳지. 옳지. 잘했어. 일로 네. 아이고 잘했어. 옳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주 차분해 지금. 잠깐 시선이 흔들려도 머리 리드줄로 희망이를 이끕니다. 옳지. 오, 잘했어. 지금 방금 되게 잘했어요. 근데 우리는 네. 어차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랑 상호작용을 하진 않을 거예요. 네, 네, 네. 방금처럼 지나갈 수만 있어도 돼요.
조용하게 네. 싫어도 참어 가자 그래서 무조건 길 폭이 넓은 데를 선택하셔야 되고 네. 희망이 같은 아이들은 코스를 똑같이 산책 코스를요? 매일 똑같이 아 진짜요? 왜냐면 예측 가능성을 심어줘야 돼요 아~ 내가 나가서 어디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덜 불안해요 여기 와봤자 뭐 사람들 뭐 다 괜찮았어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게 좀 네. 인지표정적으로 부정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걱정하고 네. 불안해하는 친구들한테는 훨씬 좋아요 아. 네. 희망이를 위한 매일 똑같은 산책 코스 잘하셨죠? 이 코스 아주 좋네요 피할 곳이 많아요 이런 데가 좋아요 희망이 잘 보세요 희망이가 어딘가 주시하면 안 돼요 네. 못 보게 아. 희망이가 다른 사람을 못 쳐다보게 하세요 보세요 지금도 쳐다보다가 2초에서 3초 지난 뒤에 반응해요 희망이가 뭐에 이렇게 뭔가를 보고 있다 그럴 때 네, 맞아요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희망 나보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계속 처음엔 관리해 나가셔야 돼요 네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주시하잖아요 지금 희망이의 시선에 주시하잖아요. 집중하고 줄을 당기는 것 잊지 마세요 처음으로 머리 리드줄 쓰고 해봤는데 네. 느낌이 좀 어떠세요? 이걸로 목을 이렇게 이걸로 조절을 해보니까 확실히 힘이 진짜 많이 그렇죠 예, 줄었고 그다음에 뭐 튀어나가려고 할 때도 고개가 돌아가니까 네. 다른 사람한테 막 피해를 줄 정도로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어이구구구 하면서 막 이렇게 딸려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걸 맞아요. 쓰니까 지금 딸려가는 모습들이 없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처음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하면 할수록 희망이는 내가 이거 안 되는구나를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희망적이고 네. 점점 더 하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네. 하나씩 차분히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희망이와 보호자 이 정도면 앞으로의 산책도 희망적이겠죠? 여기서 잠깐! 엄마 보호자만 유독 멀리했던 둘째 오드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오드리가 이제 저 문 앞에서 네. 기다리고 있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서 있다가 네. 가요 그리고 네. 막 말도 안 걸어요 눈도 안 마주칠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도 괜찮아요 네. 두고 다시 돌아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먹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가서 조금 더 가깝게 네. 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또 조금 더 가까운 데 주고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서서요? 네 어머님한테 한 발자국이라도 자기가 스스로 조금 더 가까이 오는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또 계속 하다가 점점 가까이 얘가 용기를 내서 오게 되면 나중에 뭘 하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며칠 후 오드리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연습에 매진 중인 엄마 보호자 오드리도 좀 더 용기를 내보는데요 이제 제법 잘 어울리죠? 그 11년 동안 희망이를 돌보면서 되게 막연하게 아 희망이는 좀 이런 성향이고 이런 성격이어서 이런가? 라는 긴가민가 한 것들이 너무 명확히 해소가 됐고 너무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막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입니다 네. 드디어 우리 희망이의 마음을 좀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서 오늘도 연습이 한창인 희망이 희망아 앞으로도 가족에게 희망이 되어줘 할 수 있지?